앞으로 8조 원 규모의 경남도 3년 산림사리를 관리할 1금고지기로 농협이 선정됐습니다. 하지만 농협이 탈석탄 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 금고 지정 결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. 경남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반대 의견, 소수 의견이 담아왔습니다.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잖아요. 그런데 그런 금융기관에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석탄 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은행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기본 취지인 것이고요. 그 규모가 무려 한 8조가 넘습니다. 그 0.5%마다 400억을 이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. 보통 금융기관이 예대 마진이 1%는 넘거든요. 3,8556억입니다. 전국 61개 석탄 화력 가운데 초미세먼지 배출량 1, 2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. 인근 주민들은 사실은 그 언론 보도된 것처럼 암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고요. 그리고 반경 5km 내에 있는 삼천포 주민들도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그 각종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 도지사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탈석탄을 일단 선언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.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 금고를 지정할 때 금융기관의 탈석탄 의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탈석탄 금융기관에 관한 유리한 배점을 2점 주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충남처럼 지금 당장 탈석탄에 관련된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없다면 계약하는 약정서에라도 조항 하나만이라도 넣어줬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요. 3년 후에 또 새로운 도금고가 지정이 될 건데 그때는 탈석탄에 관련된 조항을 정확하게 삽입을 해서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이 도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이 되지 않도록 관련 그 법규를 개정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또 계속할 예정입니다.